와! 아, 네, 고생했습니다, 민기 씨. 와우! 와! 또 무대와 다르게 또 산뜻하게 또 입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. 와. 자, 아직 앉지 마시고요. 인사를 먼저 하고 네, 네. 앉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이티즈 인사! 네,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에이티즈! 안녕하세요, 에이티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또 앉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. 네. 우리 물, 또 필요한 멤버 있으면 물 앞에서 또 편하게 가져가 주시고요. 네. 자, 종호씨. 네. 처음으로 원더랜드 무대를 보여드리는 소감이 좀 궁금하거든요. 무대 직전에, 그리고 무대 마치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첫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무대하고 나니까 그렇게 준비한 과정들을 잘 해낸 게 저희가 너무 뿌듯하고 그만큼 후련함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후련하다. 네. 좋습니다. 지난 6월에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활동하고 약 석 달 만에 굉장히 빠르게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앨범 준비를 위해 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우리 홍종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사실 컴백은 되게 금방 했지만 저희가 앨범 준비는 그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첫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투어도 다니고 1년 동안 성장했다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신경도 많이 쓰고 저희끼리도 노력 많이 하면서 준비한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니 이번 앨범이 딱 완성이 돼서 손에 쥐었을 때 이번 앨범 뭔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땠나요, 여상씨? 한 단어로 이 기분을 표현해본다면요? 한 단어로 표현해본다면 저는 감동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. 감동이요? 이유가 있다면요? 왜냐면 이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 에이티즈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결과가 너무 멋있게 잘 나와서 저는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또 이번 앨범은 감동이다라고 여상씨가 얘기해 주셨습니다. 자, 앨범의 다른 수록곡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좋겠는데요. 조금씩 들려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. 이 곡은 저희 이제 3번트의 대진링 라이트라는 곡인데요. 네. 이제 퓨처 R&B 곡이에요. 그래서 몽환적인 분위기의 곡인데 지금 들으시는 것 같이 후렴에서 이제 강렬하게 이제 드롭이 되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는 재밌는 곡입니다. 재밌는 곡? 네. 이것도 좀 좋아하시는 곡인가요? 네.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사실 이 곡에 담긴 의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하긴 한데 네. 이 곡에 담긴 의미도 저희 세계관이랑 잘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곡도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두 번째 곡은요. 네, 저희 앨범의 4번 트랙인 안개라는 노래고요. 우리가 선택한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을 안개에 비유한 곡입니다. 지금 잘 가고 있는지. 네, 딱 그 감정을 싸미 부분의 폭발적인 에너지 있는 보컬들로 표현을 잘한 곡이라서 제 최애 곡이기도 합니다. 종호 씨의 최애 곡, 네. 안개. 네. 후렴구에서 이제 또 저희 멤버 우리 형이가 처음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고음에 도전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. 알겠습니다. 안개 지켜봐 주시고요. 이 곡은 또 어떤 곡이죠? 네, 이 곡은 저희가 데뷔 앨범의 더블 타이틀 중에 한 곡인 트레저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트레저 파트 2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약간 확장판처럼 저희가 트레저의 메인 테마를 약간 색다르게 바꿔본 곡입니다. 그래서 어쩐지 좀 귀에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 뒷부분에 이제 디브리지에 나오는 그 보컬은 이제 트레저에 나왔던 그 멜로디랑 같은 멜로디로 네. 가사만 바꿔서 이렇게 또 재밌게 풀어낸 곡입니다. 좋습니다. 우리 또 다음 곡 들려주시고요. 네, 이번 노래는 윈이라는 제목의 곡이고요. 굉장히 에너지틱한 그런 곡인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.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. 윈. 네. 좋습니다. 유상씨 이 노래 좋아하세요? 진짜 엄청 좋아요.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?
왜냐면 일단 저 에너지가 담긴 곡을 좋아하는데 이 윈이라는 곡의 에너지가 너무 잘 담겨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됐습니다. 에너지가 넘치는 윈의 곡이었고요. 우리 다음 곡 들려주시고요. 약간 이 노래는 좀 약간 신나고 약간 잘 나가죠. 이제 이피라우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노래는 정말 에이티즈에 몇 개 없는 정말 귀엽고 몽글몽글한 곡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가사도 이제 햇살 가득한 이제 그 고양이처럼 늘어져 난 고양이처럼 이렇게 비유도 하고 되게 귀여운 가사가 많은데 그리고 특히 이제 2절 벌스에서 홍중현이 랩을 하는데 그 이제 랩 가사 중에서 멤버들 이제 전원이 이렇게 이제 리액션을 한 게 있어요. 그 점을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산씨 이거 포즈 한 번만 쳐주시면 돼요? 하나 둘 셋 귀여워. 좋습니다. 우리 다음 곡도 들려주시고요. 네, 이 곡은 친구라는 곡인데요. 특이하게도 이 곡은 80s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는 곡이에요. 뭐 고맙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 뭐 이런 거에서 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좋았다 이런 곡을 풀어낸 곡이어서 80s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이 노래도 뭐 작사에 좀 참여하신 분이 있나요? 네. 저희가 이제 인트로랑 아웃트로 빼면은 모든 곡에 저랑 민기가 작사에 참여를 했고요.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멤버 서로에게 하는 말이다 보니까 또 서로 이제 녹음하면서도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가사 쓸 때, 민기도 가사 쓸 때 이제 멤버들한테 영감을 많이 받은 곡인 것 같습니다. 그 곡이 친구였고요. 우리 마지막 곡 들려주시고요. 이 곡 역시 에이티즈 곡 중에서 희귀한 노래입니다. 제목은 걸어가고 있어고요.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담은 발라드 곡입니다. 쭉 이런 분위기로 이어가는데 에이티즈 멤버들의 이런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. 근데 성환 씨는 좀 멤버들한테 고마운가요? 항상 고맙지만 약간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노래를 통해서 저희 멤버들이나 저희 에이티즈 팬분들에게 이런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되게 뜻깊고 이런 노래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. 좋습니다. 진짜 정말 다양한 곡들이 들어있습니다. 곡마다 또 스토리를 담고 있고 연결되는 흐름들이 또 있고요. 또 듣는 재미가 풍성한 앨범이라고 이번에 생각되거든요.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이번 활동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이번 앨범이나 앞으로의 에이티즈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